잘 살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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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우리 꼬미님도 이쁘고 일주일을 아주 이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써니님도 아주 그냥 안색이 좋습니다. 구르무님도 오늘 일색이 좋습니다. 구르무님 방실방실 웃는 것이 오늘 나부터 치명을 하고 왔거든요. 전작이 있어 보입니다요. 아까 덩실덩실 그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요. 자, 오십시다. 자, 다시 시작. 동궁가 딱딱 궁궁 척 궁궁궁 동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동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동궁 딱궁 딱딱 좋습니다. 충무리 어지간히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중무리를 가시겠는데요. 중중무리는 중무리하고 내내 패턴은 같은데 이제 악센트 위치가 달라지면서 템포도 약간 빨라집니다. 이제 중중무리가 평상적으로 중무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센트 위치가 바뀝니다. 이제 저기 중무리가 네 박자나 두 박자 이렇게 짝박자로 간다면은 이거는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3박자씩으로 묶어서 그룹핑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저기 봐야 그 그룹핑을 하시면 됩니다. 중무리는 그룹핑을 세 개로 하면 되죠. 네 박씩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자 여기 중중무리를 들어갈게요. 더궁닥 궁닥닥 궁궁척 궁궁궁 시작. 더궁닥 궁닥닥 궁궁척 궁궁 더궁닥 궁닥닥 궁궁척 궁궁 더궁닥 궁닥닥 궁궁척 궁궁 더궁 궁궁 더궁 다궁 궁궁 더궁 궁궁 더궁
자, 이 중중머리를 아주 더 빨리 한번 쳐보실까요? 더궁 까궁 닥닥궁 궁 닥궁 시작. 더궁 까궁 닥닥궁 궁 닥궁 궁 더궁 궁 닥궁 궁 닥궁 궁 더궁 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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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궁 궁 닥궁. 자, 여기서 그 템포로 가면서 아홉 박제만 덩하고 아홉 박제만 남겨놓고 다 조그맣게 쳐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게. 시작. 동, 시작. 동. 이게 이제 늦은 자진무리가 되겠습니다. 늦은 자진무리. 이게 중중무리를 고 템포로 빨리, 그보다 더 조금만 빨리 치면 늦은 자진무리가 되는 거죠. 다 생략하고 아홉 방만 치는 거예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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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게 늦은 자진무리죠. 그럼 이제 그걸 더 빨리 치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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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진무리를 같이 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동, 동. 그렇게 빨리 덩을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중중머리 해봤지만 이렇게 가야지 되니까 그 척을 붙여놓고 너무나 빨리 덩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시작. 자진머리죠. 흰머리도 저기 소리에 있어요. 흥보가에서는 흥보가 막 박을 떨어내고 이제 이렇게 막 박을 이렇게 타가지고 거기에서 막 보물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럴 때 막 떨어내거든요. 그럴 때 흰머리를 해요. 시작. 빨리 딱 올라와줘. 여기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시작. 그거를 빨리 쳐야 돼. 덩따따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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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따쿵따쿵. 그러니까는 덩은 한 박자,
따따고 따따는 한 박자 합쳐서 궁딱 합쳐서 한 박자 궁 한 박자 그렇게 해서 네 박자인데 반 박씩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돼. 덩 딱 덩은 한 박자 딱따는 한 박자 궁딱 한 박자 궁 한 박자 이제 덩 딱딱 딱 시작 덩 딱딱 딱 덩 딱딱 딱 하고 딱하고 궁의 호환이 그러니까 이 체인징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딱딱궁딱궁 덩딱딱궁딱궁 덩딱딱궁딱궁 이게 궁하고 딱하고 그 체인징이 빨리 돼야 돼. 빨리 그게 돼야 돼요. 다시 갑니다. 덩딱딱궁딱궁 그럼 이렇게 여기다 하지. 잡으세요. 시작. 저렇게 쳐야 돼. 되게 자분하게. 그렇죠. 이 덩만 들고 나머지는 박자가 균일하게.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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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자, 가보십시다.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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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속도만 빨랐지 잦은 무리보다 이 박자는 쉬운 박자예요. 왜냐면 이건 딱 두 이렇게 정확하게 둘씩 나눠지기 때문에 잦은 무리는 셋씩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홉 박에서 딱 그게 들어가고 열하나 열둘이 그게 이게 한 박자거든. 세 박자씩 묶어서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잦은 무리가 훨씬 흰머리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흰머리는 천하의 쉬운 거예요. 그냥 손만 빨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손이 안 빨라서 그걸 못 맞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레귤러한 건데 덩따따꿍따꿍 이렇게 이게 이 체인징이 빨리 되는 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딱 궁 이런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 그게 북을 가지고 놀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이런 거는 정말 노숙 떡먹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북을 그만큼 멀리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기교가 있는 게 이게 기교가 아니거든. 이건 그냥 기교가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박자 수대로 치는 거야. 이거 전체로 이게 전체로 반 비트씩 하면은 아니 두 비트씩 해가지고 가면은 이게 결국은 네 박자거든. 네 박자를 저기 뭐야 둘씩 쪼개면 여덟 박이 되잖아. 여덟 박을 어떤 것은 그냥 하나로 놔두고 어떤 것은 그 쪼갠 채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비트를. 그러니까는 결국은 8 비트 중에서 저 궁딱 그게 궁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딱딱은 한 박자 가지고 이렇게 딱딱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반박식으로 나눠서 친 거고 궁딱은 궁하고 딱하고 또 한 박자 가지고 반 나눠서 친 거야. 그리고 궁은 한 박자거든. 덩 한 박자 딱딱 한 박자 궁딱 한 박자 궁 한 박자 이렇게 해서 네 박자야. 그러니까 그게 레귤러하게 가기 때문에 자진 무릎보다 쉬워. 단지 요거 체인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북놀이를 많이 안 해봤다는 거지. 이게 북가락질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시작. 박을 치지 말고 뭐 덩, 바동, 따따궁, 딱궁이야. 시작. 덩, 따따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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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따.
연습을 하셔. 이거 천천히 하면은 하다가 빨라지면 못 하고 있어. 또 틀려져. 틀려질 일이 없는데 틀려져. 그만큼 붓가락을 가지고 안 놀았다는 얘기야. 레귤러한 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잦은머리 같은 거 그런 것을 칠 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맨날 중머리만 배워야 되고 중머리만 해야 돼. 묵은 세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오히려 어려운 박이라 하면은 제일 어렵다면 엄머리 같은 것이 어려운 것이지. 엄머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엄머리 같은 거는 10박이거든. 10박? 10박인데 그 10박이 5박, 5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5박은 곧 3박, 2박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3박, 2박, 3박, 2박.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규, 저기 뭐야, 2박, 3박이 혼합박이야. 2박계, 3박, 그러니까 3박계, 2박계를 합쳐서 가기 때문에 어렵지. 그렇게 혼합박자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 패턴을 이루어서 10박이 되는 거야. 자, 엄머리 10박은 5박, 5박 두 개가 한 짝을 이룬다. 그 5박 속에는 3박, 2박이 있다. 또 3박, 2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엄머리 같은 것이 어렵지. 아까 그런 거는 누워 떡 먹인 거야. 정확하게 그냥 손만 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려운 것은 엄머리 같은 거야. 덩딱꿍꿍딱꿍덩딱꿍꿍딱꿍덩딱꿍꿍딱꿍. 자, 한번 가보실까? 시작. 덩딱꿍꿍딱꿍덩딱꿍꿍딱꿍덩딱꿍꿍딱꿍덩딱꿍꿍딱꿍. 하지만 노래에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혼돈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것이지. 아찔한 거지. 왜냐면 요거는 이제까지 그 뭐라 그럴까? 무드가 다르잖아. 응. 이건 레귤라게 예? 3박 2박 3박 2박. 이게 뭐야? 호흡이. 어찌 아이. 에이. 이렇게 절뚝절뚝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요런 거를 늘 해서 이제 익숙하게 다루어야 북방 출입도 했다. 그래도 풍류당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응? 그 아까운 시간이야. 왔다 갔다 시간 들지. 여기서 공부하느라고 시간 들지. 저녁 그러니까 한 6시부터 한 5시 반에 서대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 그 시간부터 저녁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은 무려 막 11시도 되고 12시도 돼. 그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헌 보람이 그게 거기서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월등 달라야 돼. 그렇게 여기 출입을 안 한 분들하고는 그렇게 다르고 뭔가 전문적이어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왜 그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여기 와 있어.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저기 오신 동안에는 열심히 치시고 또 집에서도 잠깐 여유 시간 나면은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렇게 장단을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그걸 아주 수승하게 이렇게 예? 이런 풍류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들어갑니다.